자, 클리어리티에서 이렇게 이번에 보내주신 자, CR 스캔 페롯이라고 하는 3D 스캐너입니다. 저는 3D 스캐너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 제가 잘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깔끔하게 포장이 되고요. 자, 안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되게 포장 되게 좋은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게 메인 본체인 것 같아요. 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렇게 클리어리티라고 써 있고 이렇게 스캐너고, 이거는 자, 거치대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는 스캐너 이제 짐벌 같은 게 이제 짐벌이라고 하나요? 이걸 조인트 각도 맞죠? 조인트. 그럼 이거 핸드폰을 이제 거치하는 거예요. 케이블들이 들어있네요.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쓰는 케이블 같고, 네, USB-C 타입이고, 자, 그리고 이거는 얘도 또 되게 특이하네요. C 타입이고, 이게 아마 경고하게 하려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자, 여기 핸드폰을 넣는 거치대 하고, 이렇게 꽂아서 고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스캔을 하는 것 같고, 자, 제 핸드폰은 노트 S20 울트라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거치를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영상을 예쁘게 써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플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도 설치가 되고 핸드폰 설치가 됩니다. 컴퓨터 설치할 경우에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요. 그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할 때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네, 지오메트리, 텍스처 이 두 가지 모드로 선정을 하는데,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안쪽 음각, 양각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스캔할 때 지오메트리를 쓰고, 텍스처는 네, 이런 형태 질감 표현하는 거를 단순한 모양을 할 때는 텍스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캔하면서 제가 해보니까 각자 어깨 세팅을 해야 됩니다. 컬러도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서가 되어 있고요. 우선은 핸드폰에 한번 연결하는 걸로 작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선 연결 방법인데 되게 간단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시고 핀을, 그 다음에 USB-C 포트를 여기다 꽂아주고, 이거 이제 충전 단자인데 단자 꽂아주시고, 여기 이제 불이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완료가 된 겁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면 그러면 바로 연결이 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을 제가 보여드리니까 그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바로 스캔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하면 되는 건데, 한번 스캔을 한번 해볼게요. 이 스타벅스 텀블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못 잡습니다. 못 잡는 이유는 거기 매뉴얼에 써 있어요. 약간 빛나는 거 메탈 재질은 안 된다고.
이렇게 클리어리티에서 나온 페롯이라는 스캐너로 LM9를 한번 스캔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까지 됐는데 기대한 것보다는 정말 잘 나왔어요. 저도 스캐너를 처음 써보긴 했는데 예전에 스캔에 좀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을 때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온다고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잘 나왔어요. 특히 이런 부분, 여기 이렇게 애기의 이런 굴곡진 머리 표현까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크기로 제가 출력을 한번 해봤고요. 그 처음에는 그 사람 얼굴로 하려고 제 둘째 딸 스캔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캔을 하는데 그 얼굴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캔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캔 거리를 맞추는 게 이제 이 프로그램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퍼펙트하게 좀 맞춰야 되는 그 녹색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유지해서 이렇게 돌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턴테이블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니까 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품 안에 그 어플이 있는데 좋았던 게 되게 직관적이고 실제로 스캔했을 때 이런 데 이제 구멍이 좀 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자동으로 메꿔주는 기능들도 있어서 생각보다 좀 편하게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건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뽑으려면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캐너로 그런 건담 파츠 스캔하는 거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어리티에서 보내주는 페롯을 정말 되게 좋게 썼고요. 앞으로도 제가 작업 활동을 하는데 이 스캐너를 아마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이 제품 너무 좋으니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네, 저의 첫 스캐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 왔습니다.